안녕하세요. 오늘은 코바늘 한 개의 긴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 개의 긴뜨기를 하는 방법은 코바늘에 실을 걸어주고요. 아랫단에 있는 이 코바늘 사슬 머리에 코바늘을 넣어줍니다. 사슬 머리에 있는 앞가닥, 뒷가닥 전부 넣어주세요. 코바늘에 실을 감아서 사슬 하나를 꺼내줍니다. 코바늘 위에 고리가 한 개, 두 개, 세 개가 생겼어요. 이제 실을 감아서 앞에 두 개의 고리만 통과해서 꺼내주세요. 이제 두 개가 남았잖아요.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두 개의 고리를 통과해서 꺼내주세요. 이게 한 개의 긴뜨기를 하는 방법입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을 감아서 사슬 머리, 밑에 단 사슬 머리에 집어넣어 주고요. 실 감아서 사슬 하나 빼내줍니다. 코바늘에 세 개의 고리가 걸리게 되는데요. 실 감아서 앞에 있는 두 고리만 통과해서 꺼내주세요. 다시 한번 실 감아서 남은 두 개의 고리를 통과해서 꺼내줍니다. 코바늘에 실을 먼저 감아서 밑에 단에 사슬 머리에 집어넣고요. 실을 감아서 사슬 하나 꺼내주세요. 세 개의 고리 중에 앞에 두 고리 먼저 통과해주고요. 남은 두 고리 먼저 통과해주세요. 이런 모양의 무늬가 나오는 한 개의 긴뜨기 하는 방법이었습니다.